살 수는 없습니다. 밥 3끼 먹고 그리고 옷 입고 그리고 집에 살고 이것으로만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 인간은 엑스타시를 마시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. 이건 고대의 아주 농경사회부터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축제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동굴 속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은 엑스타시를 마시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. 현대사회는 주로 미국을 중심하여 인간이 마시는 엑스타시가 세 가지 통로로 마신다고 합니다. 3S라고 합니다. 첫째는 뭐냐? 스포츠. 스포츠를 통하여 황홀경을 마신다는 거죠. 엑스타시가 정확한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황홀경인데 이 박사님 맞습니까? 황홀경이라고 했는데 엑스타시라. 그렇죠. 아니 조금 목소리 조금 엑스타시. 아, 엑스타시 맞아요? 엑스타시라고. 네. 그래야 황홀경을 엑스타시를 마시는 본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영화도 보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현대사회는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 별거 아니거든요. 자기의 구단, 자기의 그 뭐 LA 다저스 그게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습니까? 근데 그거 스코어 맞추다가 1년 가버려요. 속아서 또 뭐 농구 또 프로야구 또 뭐 미국은 또 미식축구 뭐 아이스하키 거기서 광란에 빠져가지고 1년 동안 사기당하는 거예요. 사실 이 인간들이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. 스크린 할리우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영상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작가들의 손에 빠져서 그러니까 뭐 이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한국도 보면은 그 작가 손에 의하여 전 국민이 울고 웃지 않습니까? 그 작가들이 3일 4일치 분량을 항상 먼저 준다 그러는데 원고를 한번 국민들 울려볼까? 그러면 작가들이 상상서서 쓰면 또 그냥 막 옛날에 뭐 달동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뭐 하면 다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냐 섹스인데 저녁에 이제 마누라 위에 올라타는 재미로 사는 건데 사람이 속고 사는 거예요. 속고 살아요. 이 엑스타시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. 그러나 이 그 더 강렬한 것들이 있죠.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어거지로 이제 엑스타시를 마시려고 하는 것이 마약이죠. 마약. 그 다음에 뭐 또 동성애 뭐 별게 다 있습니다. 요즘은 나타나는 것들이. 자, 이와 같은 그 엑스타시를 통하여 인간이 황홀경을 마시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죠. 근데 저는 영적 지도자요, 선지자로서 이 모든 걸 다 합해도 스포츠, 스크린, 섹스, 마약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가 더 강렬한 게 있습니다. 뭐냐? 주일날 예배입니다. 예배. 국민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 말 들으면 당황할지 모릅니다. 예배가 무슨 뭐 스포츠보다 더 재밌냐? 그러니까 사람이 주일날 대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 강렬한 엑스타시. 그래서 예배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. 야다. 야다인데 이 야다가 아주 저속한 말입니다. 이 야다가 뭐냐면 섹스예요. 섹스. 가장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. 이게 뭐냐. 나하고 섹스하러 오자. 이런 뜻입니다. 왜 가장 본능적인 말이 가장 거룩한 말이 이렇게 되느냐.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아담만 만들지 않고 남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.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 여자와 둘이 교감하는 그 교감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까. 그리고 그 후에도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보면은
예를 들면 이제 아가서 같은 걸 보면 아가서 보면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연애 편지거든요. 그 나중에 어디서 만납니까? 내가 너를 침상에서 만나자리 침상입니다. 또 룻기서도 그렇습니다. 룻기서도 보면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이제 이방 남편 죽었고 본 남편은 죽었고 이제 따라가는데 결국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디서 만납니까? 침상에서 만. 성경은 마지막이 침상이에요. 침상. 그 다음에 또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이 침상입니다. 침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특별히 호세아서 2장 27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?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싶다네.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장가 옵니까? 그 말도 안 되지요. 인간 속에 있는 구조, 사람의 모든 풍습,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싶다. 이게 바로 호세아서 2장 27절입니다. 그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되어 있느냐? 어린 양의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, 결국 뭐냐?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로 끝나거든요.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완성인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황홀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하여 맞으려고 하냐면 축제입니다. 축제.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. 거기 왜 가겠습니까? 그것도 10대, 20대 젊은 애들이 왜 가겠습니까? 어디 뭐 거기 땅이 넓어서 갔나요? 거기 무슨 뭐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서 갔나요? 거기 뭐 영화관이 있어서 갔나요? 아니거든요. 그 이번에 뭡니까? 그날이 할로윈.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그 축제 날에 이것이 거기 가서 뭐를 느껴보겠다는 거예요. 느껴보겠다. 황홀경을 느껴보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저 축제가 이제 이걸 한번 살짝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이게 전파가 됐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마약까지도 안 돼. 또 스포츠가지도 안 돼. 섹스가지도 안 돼. 영화가지도 안 돼. 그러니까 이 축제를 통하여 무엇을 마셔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는 민족별로 또 대륙별로 큰 축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참 비극적인 이 사건 우리가 애도의 주관이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. 이천 박사님 나오셨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학성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또 네. 이충근 교수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또 이게 또 이 항상 우리 한반도의 절반은 북한이니까 북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으니까 김무성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